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53회 배강기능장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일반적인 기성 배관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일반적인 기성 배관. 일반적인 기성 배관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뭐 있습니까? 일반적인 기성 배관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진공식이 있고, 그렇죠? 진공식. 진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압송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진공 압송식, 그죠? 진공 압송식, 진공식 압송식, 진공 압송식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기성 배관 같은 경우에는 진공식, 압송식, 진공 압송식.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분리기식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진공 배관의 형식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기가 쉽죠, 그죠? 진공식이 있고, 그죠? 압송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붙여가지고, 진공 압송식이다. 그렇죠? 진공 압송식이 있다. 진공식, 압송식, 진공 압송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시켜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문제 2번에 피드백제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피드백제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치제어, 추치제어, 프로세스제어. 조건 제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죠? 피드백 제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정치 제어, 추치 제어, 프로세서 제어. 그죠? 프로세서 제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어기의 검출기에서 검출된 신호가 아주 작거나 조절기의 신호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검출 신호를 증폭하거나 다른 신호로 변환하여 보내는 장치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전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전송기. 자, 여기에서 자동 제어기의 검출기에서 검출된 신호가 그죠? 아주 작거나 조절기의 신호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검출 신호를 증폭하거나 다른 신호로 변환하여 보내는 거. 그죠? 다른 신호로 여기에 다른 신호로 변환하여 보내는 장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신호로 변환하여, 다른 신호로 변환하여, 다른 신호로 변환하여. 이것이 우리가 핵심 용어가 되겠다. 그죠? 다른 신호로 변환하여 보내는, 그죠? 보내는 전송기, 그죠? 보내는 장치를 우리가 전송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어 장치에서 기준 입력과 검출부의 출력, 그죠? 검출부의 출력을 합하여 제어계가 소요의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 보내는 부분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신호를 만들어 보낸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핵심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신호를 만들어 보내는 장치를 이것을 우리가 조절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정부가 있고, 비교부가 있고, 조절부, 조작부. 그 다음에, 뭡니까? 제어 대상이 나오고, 제어 대상 다음에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검출부, 그죠? 비교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동 제어 장치에서 신호를 만들어 보내는 부분, 신호를 만들어 보내는 부분, 자, 만들어 보내는 부분, 이것이 우리가 핵심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송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신호를 변환하여, 그죠? 신호를 변환하여 보내는, 그죠? 여기 보내는, 이것이 우리가 핵심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3번 조절부가 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에 트랩의 봉수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없어지는 경우 조치 사항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라든지 헝겊이라든지 그죠?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봉수가 파괴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트랩 가까이에 통기관을 세운다.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그렇죠. 머리카락 같은 헝겊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한 봉수 파괴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에 난방 배관에서 리프트 피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 보일러가, 그죠? 환수관이 보일러보다, 뭡니까? 방열기가 보일러보다 아랫부분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환수 배관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그죠?
보일러 쪽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우리가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보일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방열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방열기다. 그러면 보일러에서 전기를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공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방열기에서 빠져나오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 요렇게 올리고, 그죠? 다시 요렇게 올리고, 그죠? 다시 요렇게 올려서, 자, 보일러 쪽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리프트 피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리프트 피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공 환수식일 때 사용한다. 여기에서 진공 펌프를 이용을 해서, 그죠? 이쪽으로 환수를 우리가 보일러로 다시 보내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다. 1단어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그 다음 여기까지의 높이. 자, 요것은 우리가 얼마로 하는가? 그죠? 요것은 우리가 얼마로 하는가? 1.5m 이내로 한다. 이 말. 1.5m 이내. 여기도 1.5m 이내로 한다. 자, 요것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을 한다. 그죠?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을 한다. 그다음 입상관은 환수 간의 주경 입상관은 환수 주간 구경보다 1, 2 사이즈 이상 작은 관을 사용을 한다. 큰 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환수 주간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환수 주간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환수 주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입상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환수 주간의 구경보다도 입상관은 1, 2 사이즈 작게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경이 우리가 입상관으로 끌어올릴 때는 구경이 작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잘 우리가 빨아올릴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